한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가 유튜브 채널 탈덕 수용소를 고소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탈덕 수용소는 구독자 6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아이돌 멤버들에 대한 루머를 유포하는 채널인데요. 에스파, 장원영, 예리, 서륜, 뷔, 제니 등 인기 아이돌들을 대상으로 사실과 루머를 섞어 이른바 아이돌 억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채널입니다. 과거에는 K-POP 놀이터라는 계정으로 활동한 바 있죠. 탈덕 수용소 계정주는 과거 1세대 아이돌들이 흥행했던 시절부터 페이스북, 트위터,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티스토리 등 온라인 곳곳에서 여러 아이돌들을 비난해온 바 있으며 네티즌들로부터 40대 중후반 여성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17일 그룹 ATG 소속사 KQ 엔터테인먼트가 탈덕 수용소 고소건에 대한 공지를 올렸죠. 지난 8월 2일 올린 도시락 역조공 전쟁, 팬들 거지 취급하고 인성 드러난 아이돌은 누구? 라는 영상에서 ATG와 관련한 영상을 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36만회에 달 라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소속사 측은 ATG는 최근 악질적인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에 대해 지난 16일 수사기관에 모욕, 업무방해,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유튜버는 왜곡된 내용들을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하여 개인 영리까지 취하고 있는 바 매우 악의적인 사례라고 판단했다 라고 덧붙였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진짜 아들딸 뻘들한테 그러고 싶냐? 있는 사실만 가지고 영상 만드는 게 아니라서 위트위트하긴 했다, 영원히 퇴출시켜라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한편 탈덕 수용소는 과거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많은 연예 소속사들로부터 여러 번 고소를 당했는데요. 본인이 과거 트위터 계정에 올렸던 사진이 발굴되며 신상이 특정되었었으며 엑소 멤버 시우민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전적이 있었으나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번에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 탈덕 수용소의 고소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